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과 거의 변동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로 포지션을 일관하면서 사실상 시장에는 그리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워낙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거래 자금이 이제 IPO 관련 종목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죠. 이번 주 상장 슈퍼위크였는데 많은 종목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ENCL이 신규 상장했는데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도 상승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점 또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8월 말인데도 계속해서 덥고 시장도 우리의 숨을 계속 턱턱 막히게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투자 모멘텀을 찾아보는 게 우리의 할 일이겠죠. 오늘 어떤 모멘텀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그널 최유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때에는 지금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좋은 요리가 되려면은 좋은 재료가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좋은 시장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좋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1월부터 7월까지 코스피 지수 괜찮았습니다. 120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고 2900선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90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는 2700선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빨간선이 121선인데 121선 위로 계속해서 코스피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급락 이후에는 2700선을 전혀 넘어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21선이 지금까지는 지지가 되는 선이었는데 이제는 저항선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121선에서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SK증권에서는 표현을 했고요. 뚫으려면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지금 구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가 더 치고 나갈 만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아웃퍼폼하는 쪽을 팔아서 언더퍼폼하는 쪽을 매수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거래일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업종이 다시 다음 날에 하락하기도 하고 또 전 거래일에 하락하는 업종이 다음 날에 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수익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SK증권 측에서는 쉬는 국면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재팬의 우에다 총재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호재를 탐색하는 구간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물론 만약에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부정적인 실적을 내거나 조금이라도 가이던스가 미스가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원달러 환율 만나보시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의 흐름과는 사실 거의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6선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선 101선까지 내려갔고 장중에는 100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52주 신저가이기도 한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한국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최근 들어서 133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12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몇몇 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하락의 전조다라는 의견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움증권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움직였다.
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최근에 미국과 신흥국 간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흥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강했다면은 미국의 달러를 팔아서 신흥국으로 들어갔겠지만은 그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의 전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키움 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 증시가 달러 인덱스와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키움 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가 현재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것도 동일하고 금리 인하의 성격도 보험적인 인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비슷했다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두 달 동안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는 9월에 금리 인하 전에 달러 인덱스가 11% 넘게 떨어진 바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금융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IT는 늘 좋았기 때문에 보아도 좋겠지만은 사실 이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떨어질 때 보시다시피 달러 하락기 때 산업별 금융별로 봤을 때는 23.7%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보면은 금융 업종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고 변동성도 큽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1998년도와 지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금융 쪽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건설주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어 왔고 금리 인하 수혜주의 대표 섹터 중 하나인 건설주도 주가 반등세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건설주의 상승세가 일시적 테마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상승, 테마적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모멘텀도 있었고 또 2022년 이후로 건설주를 줄곧 압박해왔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대부분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에 3.71% 순으로 낮아진 상태고요.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16.2% 올랐고요. 주택 역시 1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매매 거래량을 보셔도 서울이 41%대 상승세 보였고요. 경기도와 인천도 10%대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에서도 10%대로 매매 거래량 증가하신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서울의 경우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1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서 또 투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과 착공도 증가세입니다. 상반기 분양이 50% 넘게 증가했고요. 착공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3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건설 업종에 영향을 주는 지수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개별 종목별로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익률 개선입니다. 이익률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도 바로 이익률 개선입니다. 먼저 GS건설도 최근에 이익률 개선이 확인되면서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급 증액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준공 현장에서 정산이익이 발생하면서 이익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전사고 이후로 보수적인 원가 상정에 환입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이의 지난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순살자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잃기는 했는데 1년 4개월여 정도 지난 지금에서는 또 자이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자이라는 건데요. 청약시장 그리고 재건축시장에서 명예회복에 좀 일부 나선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브랜드 파워로 봤을 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쟁사 대비 여전히 견조한 브랜드 파워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분양 실적만 봐도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순입니다. 자, GS건설이 이 분양 실적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2위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HDC 현산과 현대건설이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과 함께 높아지는 기업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면 현대산업개발은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용지 투자를 통해서 차별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체 사업을 중심 업체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기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건설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2만 8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설주 투자하실 때 또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PF 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악을 지났을 것이다. 하지만 낙관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적인 색깔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건설사와 사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세를 저해할 정도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가능성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2022년 후반부터 또 많이 냉각되기 시작한 요인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그랬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달라지는 색깔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